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혜경 법과 바꿔치기 참고인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모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의원 부인인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의혹의 의문사를 한 김혜경 바꿔치기 카드깡을 한 사람 네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혜경 씨의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네네, 대선 때는 뭐 김혜경 씨가 아주 꼼짝도 안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 때는 아주 이낙연 전 대표랑 아주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3개월간 운전기사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지금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금 고인이 된 A 씨의 지인의 증언입니다. A 씨의 김모 증언이 씨죠? 김모 씨인데요. 이 김모 씨의 지인이 증언하기를 몰랐다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그러자 경선 당시 김혜경 씨 기사로도 이랬다. 기사로 같이 수행 기사로 같이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운전을 직접 제공했다라고 표현을 그게 했습니다. 지금 JTBC에서 네네, 특정 보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JTBC가 어떤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 사실 이 JTBC가 이 지인과 관련된 단독 보도를 지금 세 번째 이어가고 그랬습니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이 그 참고인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그렇죠.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소환할 계획 없었다. 이런 어떤 발언이 이어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는 그럼 또왜 죽었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냥 뭐 죽을 이유가 없지 참고인 않습니까? 한번 참고 조사 받고 왜 그랬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연결된 언론 보도 첫 번째 보도가 바로 지인의 이 발언인데, 김혜경 씨의 그 법카, 그러니까 이 배소연 씨가 이 지시를 해서 개인의 카드를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법인 카드를 쓸수 있는 시간대에 법인 카드로 다시 바꿨을 때그첫 번째 개인 카드를 사실상 옛날엔 그 누군 누저왜 제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7급 공무원인가 7급 공무원, 즉 배소연 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가 이 사실을 폭로한 그 사람의 개인 카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바로 죽은 고인의 카드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범이죠.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구나라고 참고로 손실. 그게 공범이죠. 라고 깨닫게 만들어준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인이 바로 지금 이 발언을 한 지인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방송국에서 지인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배소연 씨가 이 7급 공무원한테 주로 그 초밥이라든가 쇠고기 그런 심부름을 시켰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런데 이 7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카드는 하루 쓸수 있는 양이 12만 원인가 뿐이 안 되고, 그렇죠. 또 일과 시간에 쓸수 있고, 공휴일이라든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는데, 그 7급 공무원 카드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한 사람 민간인을 동원한 게 지금 이 숨진 김모 씨 아닙니까? 그 그렇죠. 카드를 먼저 써가지고, 그 다음에 바꿔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쪼갱이 이거죠. 바꿔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사람도 사실 그 제보한 사람도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만약에 뭐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 개인 카드라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도가 이어지니까 아예 연결이 안될 사람, 그냥 민간인 신분인 그래. 사람의 카드를 써야 되겠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그렇죠. 중요해요. 제일 이입 다물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소연 씨하고 5구 비서 네네. 김혜경 씨의 예. 그 사람의 내연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 추정이죠. 추정이. 일단 조심스럽게 뭐 추정을 한 합니다. 3년 그렇게 어쨌든 같이 살았고. 3층에서 자주 목격했다. 세입자가 얘기하는 그 빌라에 3층에 배 씨가 살고 있는데, 그 숨진 김 씨가 자주 목격됐다. 그리고 김 씨의 차가 늘 주차되어 있었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거기서 함께 산게 아니냐. 왜 저는 또 처음에 이 기사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라니까 다른 층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4층짜리인데 1층은 상가고 2, 3, 4층이 이제 그 주택입니다. 2층, 그러니까 2층과 1층은 확실하게 세입자고 4층도 세입자인데 3층에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3층에 배 씨가 살고 있었고 아. A 씨가 보였다라는 건 다른 공간이 에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빌딩의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어떤 그런 그 결혼한 사이처럼 보였다라고 한 증언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네. 이 김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무당한 나라도 아니고 나는 염력도 쓸 줄 모르고 주술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른다. 네. 그러면서 마치 과거 네네. 김건희 씨의 그런 주술 그런 관련을 썩 여기에 끌어들였던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걸 저 그런데 되치게 하려고 그랬죠. 누가 보더라도 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도지사 때도 그렇고 이 김모 씨를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들이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첫 번째는 기무사의 성남 정보 요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진도 나왔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네. 의장이 그 경찰서장, 그다음에 소방서장, 국정원 성남시 담당자, 기무사 담당자 이렇게 모아놓고 방위라 어떻게 할 건가 회의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함께 찍혔어요. 그러면 의장이 최소한 그 관내 담당자들하고 인사하고 회의를 하지 전혀 모르게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인카드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나중에 자기가 총 책임자니까 회계에 대한 모든 그렇죠. 책임을 경기도 지사가 잡고 있으니까 예. 이 법인카드 논란이 있을 때 야 어떻게 된 거니? 누구 카드로 어떻게 썼니를 알아야 재판에서 자기가 방어를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을 아예 몰랐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왜 무당 얘기하면서 되치게 했잖아요. 네. 근데 JTBC가 이걸 보도하기 위해서 반론을 하기 위해서 기자를 통해서 자, 뭐 기사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측근 측, 그러니까 그 이재명 측에서. 그러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기사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한 겁니다. 특히 그 김모 씨가 또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에 비상임이사를 했고 네. 이것도 뭐 배소연 씨가 추천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던데 이것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모를 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상임이사들이 보니까 아주 이재명의 측근들만 전부 비상임이사 정말 최 측근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김 씨의 전임 김 씨가 2020년도부터 했는데. 이 전임들 2019년도에 한 비상임 이사들이 이태영 변호사 그러니까. 와 자기를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저 재판에서 네, 그 이태영 변호사는 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 인물로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그 다음에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예, 이 사람도 측근의 정진상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물론 성남시 4인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한주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 두 사람 경제 책사라는 거 아닙니까? 쟁쟁한 사람이잖아요. 기본 뭐 주택인가 이런 예, 거 다 설계하고 기본 주택 설계하고 뭐 여기 원장 자체가 윤경 원장이 기본소득 1호인가로 알려져 있고 이 경기도 그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이요. 그러니까 아주 측근질의 측근들만 보내는 자리에 아니 국군 기무사 지금 들리는 얘기는 영관급이 아니라 상사였다는 얘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그 사관 부사관이라 일지라도 이 부사관이 나갔다는 건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연관관계가 좀 있다고 칩시다. 원장이나 혹은 그러니까 이한주나 유은경 같은 경우 경제과학진흥원이니까. 근데 전혀 경제와 관련 없는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건 즉 이 김모 씨가 이태영 이한주급이다. 예.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앞서 얘기한 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서도 아니다. 기사 한 적 없다. 운전기사 한 적 없다. 지금 그걸 아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언론에서 일부러 이렇게 왜곡 보도한다 그런 논평을 지금 낸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네. 유한기 씨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김문기 씨라고 네네. 사업 1차장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 고인이 됐을 때도 예, 예. 그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모르는 사람이라겠는데 사진도 아니, 나오고 사진, 여행도 함께 가고 여행도. 야 수십 일 동안 미국 아까 그 이 뉴질랜드인가요 외국에 나가서 같이 호텔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골프도 친 사람을 예. 모른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래서 네. 지금 JTBC가 지난 2월인가 또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경선을 끝나고 나서 선관위 이제 그 정치자금 그 신고를 관련해서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는데 예. 그때 김혜경 씨가 3개월간 렌트카를 이용했다. 네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JTBC가 네. 지금 이 지인 김씨와 관련해서는 숨진 김씨와 관련해서는 아주 잇따라 특정 보도를 하는데 네네.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에 월 210에서 630만 원의 렌트비를 주었고 네. 그리고 그 운전기사한테는 1580만 원. 그렇죠. 월급을 2200만 원. 여만 원을 썼다. 예, 예. 이렇게 정식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에 운전기사가 김모 씨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김모 같은 김모 씨인지 그렇죠. 이 숨진 김모 씨인지는 확인을 지금 확인을 해야죠. 이제 곧 확인에 들어갔을 겁니다만. 그러면은 예. 이재명 의원 측에서 이번에 숨진 김 씨하고 그 운전기사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그럼 그 운전기사를 밝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 그렇죠. 운전을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아 운전기사 있다 김 모 씨다 이 사람이다 하고 네. 내 뭐 얘기하면 되죠. 예. 네, 근데 왜 그건 얘기를 안 하죠? 그러게요.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몰리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바로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정상적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캠프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그러면 홍보 파티에 한 10명, 100명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딱 한 사람이에요. 아니 부인을 할 때는 예, 예. 그 부인을 할 수 있는 아니다라고만 하면 그건 부인이 아니죠. 네네. 증거를 들이대면서 누구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의 무슨 증언이라든가 뭐 이걸 제시하면 아무 1500만 원 있잖아요. 네. 그거 입금한 내역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입금했다. 누구한테 입금했나? 1500만 원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1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운전기사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운전기사를 쓰게 된 거, 네. 그 경선 때 3개월 썼는데, 그때는 이제 도지사를 그만두었을 때고, 네. 도지사 시절에는, 그 당시 그 언론 보도에 아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폭로를 했었는데, 네네. 이재명 그 아파트에 보면은 지하에 차 두 대가 다 네네. 있습니다. 제네시스. 네네. 그러니까 이 한 대는 김혜경역 아니냐. 네네. 아예 고정적으로 네. 쓴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공무원이 했는데 그 7급 공무원도 이걸 활용해가지고 뭐 병원에도 그렇죠. 다니고 그랬다는 예, 거예요. 예예. 배 씨가 지시를 배 씨도 뭐 그 활용을 했고 예, 같이 세우고 다녔고. 그렇죠. 어떻게 주차를 해라 뭐 말아. 도지사를 그만두었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경선 마지막에 이제 그만두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할 수 없이 렌트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김혜경 씨가 그때 활발히 활동을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 법화 문제가 나와가지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네요. 렌터카를 하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네. 왜냐면 운전자가 네, 그렇죠. 누구다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거기 서류에 운전자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이 계약을 할 때 렌터카에. 그래서 지금 뭐 JTBC도 수차례 이와 관련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JTBC가 이 숨진 김모 씨라든가 또 그 지인하고 직접 제보를 받고 그게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서 보도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적어도 큰 언론사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을 보도할 때는 누구한테 뭐 그렇하더라 어디 찌라시 나온 거 가지고 보도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철저하게 취재를 하고 검증을 하고 크로스체크를 한 뒤에 보도하잖아요.
통과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모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요즘은 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직은 도입이 안 됐지만 이거 잘못해서 이재명 의원의 지금 야당 대표가 되기 직전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의 옛날 부인의 수행 기사다 아니다를 놓고 만약에 이 돌아오는 어떤 그런 지금 더군다나 경선 아 전당대회 직전인데 이미지에 굉장히 큰 어떤 또 좌우될 수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민형사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 뭐 그 데스크였다면 철저하게 그 근거 자료가 없다면 도저히 낼 수 없는 기사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측의 그런 부인 성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여러 가지 구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언론이 외국 보도하고 조작했다 앞뒤 잘라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그런 문제가 당내에서 논란이 되니까 아 그 웃자고 한 얘기로 그렇게 침소 봉대하면 되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네. 그것도 교수님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에 웃자고지 그 전 단계에선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침소 봉대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역성 저 말이 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부인한 재밌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다 몰리니까 재밌자고로 이제 한번 말을 바꾼 거고요. 자 시작은 이겁니다. 이게 재밌자고 한 말이거나 혹은 침소봉대가 아닌 이유가 기자간담회였어요. 기자들이 한 명한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색을 하고 기자들과 복수의 기자들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들마다 이 저기가 있어요. 담당 그 기자들 그래서 각 그 언론사들의 담당 기자를 보내서 일정을 같이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갔다가 재미난 얘기가 아니고 자 이겁니다. 지금 이 당원들이 이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직접 전화번호를 억지로 찾아내서 이 거기다 문자를 보내는 수고로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이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기다 욕할 수 있게 욕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예 네. 욕할 수 있게 해버리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냐면 그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받은 의원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고 제일 비난을 많이 받은 의원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하자라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비난을 받자 그다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만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건 순기능이 많다는 뉘앙스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해명을. 그랬다가 또다시 비난이 막 쏟아지자 재밌자고 한 일이다 라고 또 말을 바꾼 거죠.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아주 확 바꾼 적이 있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뭐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한번 썼다가 또 반발이 나. 막 반발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보다라고 말을 또 바꿨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거 이번에 네네. 김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아니다. 그 운전기사 김 씨 아니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김 씨 사건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선 인간적인 도리는 가서 조문을 하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자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숨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도리 아닙니까? 그건 자체하고라도 검경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 언론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과 경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죽었다. 죽은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숨진 김 씨가 언론과 검찰이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고 무슨 관련이 그럼 그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그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들었냐면 전에도 제가 방송에도 했습니다만은 그 유동규 약 먹은 거 네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가 검찰 소환 전에 그 약을 죽으려고 먹으려 네네네. 했다 그것도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론이 모르는 일. 자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재명 의원이 얘기한 게 맞으려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보도가 됐어야 보도가 돼요. 안 내면서 언론에 보도됐다고. 이 A씨라는 사람, 김씨라는 사람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 모두 몰랐던 사람이고. 아무도 몰랐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죽기 전에 어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불안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는 이 사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였다는 거를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전에 들었거나 한 상태여야 되고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요.가 되죠. 그래서 이 법조 잘 아는 분들은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기 때문에 그 숨진 김 씨가 경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 그렇죠. 진술의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의 압박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것이죠. 네. 이게 압박으로 온 것이지 그 진술은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네네. 이걸 지금 미리 선수를 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발언들이 쭉 보면 이 사람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기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기획된 어떤 발언들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사실 지금 대장동 수사도 중앙지검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자기한테 검찰의 칼날이 거의 이 텅 비까지 왔다. 이런 위기의식이랄까? 그걸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인의 신뢰성이 있으려면은 그걸 믿을 만한 그런 입증 자료라든가 뭐 이걸 증거를 제시를 하고 부인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언론이 자기를 미워해 갖고 죽이려고 한다든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만 하고 있는 거 이걸 과연 믿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성정을 생각을 하면 JTBC 이렇게 자신한테 지금 오보를 내리고 오보를 갖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음모를 꾸민 언론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벌써 그 개딸들이 JTBC 저 앞에 모여갖고 항의하고 투척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서는 벌써 민사소송 들어가겠다 형사소송 들어가겠다 언론중재에 고소하겠다 난리를 쳐야 되는데 왜 그런 조짐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려면은 이재명 의원이 아예 뭐 소송을 걸든가 지금 당장 그러면 그 진위가 다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조치는 안 하고 그냥 부인만 아니다.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 김모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취재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